세상 더는 소원 없어.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김동규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함께 등장하셨습니다. 자, 10월의 가을비 내리는 멋진 날에 뵙습니다. 3089님께서 방청원 양천구립 합창단 막내예요. 저희 엄마 김동규님 보시겠다고 춘천에서 오셨다고. 와우. 자, 우리 방청객분들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글쎄요, 제가 왜 이런 사랑을 받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소박하게 제 일을 잘한 것뿐인데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돼요. 여러분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어머니랑 같이 오신 분 3089님 어디 계세요? 아, 네. 아, 옆에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구나. 네,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참 다행입니다. 주로 네. 길 가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 저희 어머니가 팬이에요. 그럼 당신은 나의 팬 아니야? 꼭 그러신 분들이 네, 있죠. 그러신 분들이 네.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지금 연령을 낮춰야 되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약간 쑥스러우신 건지 뭐 제 여자친구가 팬이에요. 제 네. 아내가 팬이에요. 이런 분들 가끔 있으시잖아요. 네. 7183님께서도 방청 왔는데 너무 좋아요. 코스염이 잘 어울리시고 멋지셔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어머님이 87세신데 작년에 86세 때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저랑 같이 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 기립박수 받으시고 야. 눈물 다 흘리시고 제가 노래하기 전에 멘트를 좀 이렇게 했어요. 이 무대가 저희 모친께서 마지막 무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니까 대부분 그 팬들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분은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막 우시더라고요. 노래 시작 전에. 아, 그러셨을 것 같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올해도 나오십니다. 이야.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7183님은 어디 계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장세정 씨가 9월 말과 10월이면 김동규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어디 라디오에서나 자주 나오죠. 가을이면 잊을 수 없는 명곡. 시간이 흘러도 그 감동은 변함이 없네요. 김동규님 반갑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혹시 긴가민가 했던 분들도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아 하실 겁니다. 네, 그래도 프로필 한번 읊고 갈까봐요. 뭐 이런 거 괜찮으세요? 네, 좀 네, 민망하시더라도. 자,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음악학원 음악원을 수석 졸업. 네,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와 나폴리 살레르노 성악 콩쿠르 1위. 네, 한국인 최초로 라스칼라 극장 주역 가수로 활약. 국내외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한 세계적인 천재 성악가입니다. 김동규 씨. 네. 아, 근데 그동안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여러분 다 아다시피 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게 이번 7월 달부터 이제 풀렸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다시 옛날 같이 성황리에 공연을 계속하는데 마침 또 가을이 딱 되니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새 계속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공연하는 사람이라서 네. 모든 뇌의 모든 그 영향력을 공연에 집중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 일을 잘 몰라요. 맨날 오케스트라 편곡하고 제가 노래하는 건 제가 다 편곡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케스트라 편곡 작곡도 하고 뭐 이러니까 컴퓨터에 앉아 있으니까 지휘도 하시고 예 골반이 좀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앉아 계셔. 너무 오래 앉았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요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노래하고 공연하고 또 앉아 있고 공연하고 제가 그 목소리를 이제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네. 나이가 올 38 됐어요 올해. 그래서 네 저보다 한 살 많으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니까 이제 컨디션도 그렇고 그래서 조심해. 나쁜 건 안 해요. 나쁜 건 안 해요. 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쁜 거 안 하는 거. 예, 술, 담배, 커피, 여자를 멀리해요. 아니 근데 보니까 유튜브도 하시던데. 네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네 너튜브를 동규 TV라고 이제 했는데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본 없이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 그대로 그냥 다 오픈시켜서 그냥 설명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본을 하기 시작하면 깊게 들어가요. 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지식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음악은 듣고 즐기고 그냥 맞아요. 알아야 돼. 또 잊어버리면 또 설명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어렸을 때 음악의 아버지는 뭐 바라고 들었잖아요.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둘이 부부잖아요.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게 자꾸 지식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음악은 우리 정엽씨도 그렇잖아요. 네네. 노래는 그냥 느낀 대로 느끼고 그만둬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또 느껴야 돼요. 저도 음악의 아버지 바 그냥 아바로 외웠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저희 공부했어요. 그렇죠. 네.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노용실 씨가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몇 년 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옆 예술가의 집에서 김동규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면보다 훨씬 잘생기시고 후광이 비쳐서 놀랐대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자 박선희 씨도 깊어가는 가을에 듣고 싶은 노래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오늘 라이브 기대할게요 하셨고 서용석 씨도 김동규님 나오신다니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불러주시겠죠? 안 부르시면 삐집니다. 네. 자 김동규 씨 오늘 이 노래 불러주시나요? 언제 부를까요? 이따가 부를까요? 지금 부를까요? 지금 불러. 아, 지금 바로 지금. 네. 여러분들 뭐 정말 이 순간을 기대하셨죠? 네. 자, 이 곡을 드디어 김동규 씨 목소리로 저도 바로 옆에서 듣게 됩니다. 노래가 나온 지 22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혼식에 이게 축가로 맨 처음에 알려지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결혼하신 분은 제가 그 결혼식 축가를 못 해드렸으니까 축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와,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없을 거야. 10월에 어느 멋진 I love you 날이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와, 김영미 씨가 눈물 날 것처럼 좋아요 하셨고요. 이산호 씨는 와, 이 노래를 라이브로 듣다니 너무나 멋지네요. 아침에 기상송으로 저장해도 될까요? 녹음기로 녹음 중인데 행복하다고 하셨고요. 9726님께서는 김동규님 태교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했네요. 웃음소리가 멋져요. 네. 올해도 예술의 전당에서 뵐 수 있나요? 하셨는데 아, 올해는 제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공연을 이제 거의 한 20년 다 됐어요. 매년 하는데 네. 올해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못 들으셔서 이번에는 부산에서예요. 아. 부산에서 영화의 전당에서 이제 3,800명을 예, 아마 관객이 그 야. 준비가 돼 있어요. 네. 10월 30 날에요. 꼭 무슨 선전하는 것 같네. 아니,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제 아시고 네. 가셔야 되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전날. 그게 재밌는 게 서울에서도 몇백 명이 또 가시더라고요. 여행 겸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여행 삼아 갔다가 공연도 보시고 해서 아주 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제가 이제 사실 고백을 하자면 컨디션이 젊었을 때 같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 기간이 많아서 옛날에는 정말 한 달에 33번 연주해도 탁 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야.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한 연주의 연주가 다 이제 정성과 기를 모으고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공연이라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제가 자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10월 30날 네, 공연을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정혜원 씨 멋지게 무대에서 멋진 김동윤 씨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객석에 아까 간주 때 네. 선율 멜로디가 좀 남다르지 않았나요, 김동규 씨?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죠? 네. 오늘 대부분의 그 객석을 채우고 계신 분들이 네. 양천 구립 합창단에서 오셨거든요. 아,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약속 하나 할게요. 구립 네. 합창단이랑 공연 한번 할게요, 나중에. 이야. 이야, 이렇게 즉석에서 선물을.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박선희 씨가 와 환상적인 방청객과의 하모니 멋져요.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이 작은 숲 속의 음악 회장이 됐대요. 네. 네. 박영수 씨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는 원곡에 번안해서 봄의 세레나데 그렇죠. 바이올린 연주곡에 한경혜 씨가 네. 가사를 붙였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 이게 원래 이제 You Raise Me Up 하던. 네, 롤프 러브랜드라고 그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네. 약간 좀 뭐랄까 묻혀있던 곡이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이거를 한국 노래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작 의지를 가지고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이거를 바이올린 곡인데 내가 노래를 저는 그때 가을에 이 노래를 내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서 아이디어를 냈죠. 이걸 가을 노래로 만들고 싶다. 왜냐면 바이올린 곡으로 들었을 때는 봄 노래가 맞아요. 괜찮은데 이걸 노래로 만들었을 때는 가을이 우리가 항상 너무 쓸쓸하잖아요. 맞아요. 고독하고 뭔가 좀 물론 단풍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추워지는 그 계절이기 때문에 사람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화사한 가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 노래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사도 막 쓰고 한경혜 씨가 또 같이 네. 도와줘서 같이 썼고 그래서 탄생하게 됐죠. 그렇게 만든 곡이란 본인 작곡가 자신이 저랑 연주를 많이 했어요. 시크릿 가든이 하면서 저한테 매년 곡을 주더라고요. 이게 자기 때문에 히트가 돼가지고 그렇죠. 고맙다고 저한테 공연하면서도 즐거웠어요. 그 친구가 참 뭐랄까 마음도 열려 있고 이게 바이올린 곡으로 사정된 거를 그렇게 꺼내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또 노르웨이 말로 또 노래를 냈더라고요. 한 10년 후에. 아 진짜요? 네. 제가 라디오 방송을 때 했었으니까 그걸 틀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봄의 세레나데였는데 네. 따뜻한 가을이기를 원하셔서 네. 네, 네. 가을곡으로 재탄생한 네, 명곡이 오히려 더 다시 만들어진 셈이 됐네요. 네. 자 김동윤 씨가 오셨으니까 또 우리
라이브를 한 곡 더 청해 들어야죠. 네. 아 이렇게 또 열화 같은 내홍을 해주시는데 김동일 씨가 그냥 가시지 않으시겠죠? 자, 두 번째 라이브는 우리 정엽 씨가 참 파워가 세요. 10월 달에 저를 라디오에 섭외한다기 쉽지 않을 텐데. 야, 정엽 씨도 진짜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 라디오를요, 저는 데일리 라디오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라디오 방송하시는 분들 존경하는 게, 저도 10년을 라디오 했잖아요. 네, 오래 하셨죠. 40대 때 많이 했는데 정말 라디오 한 사람은 그 시간에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지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생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존경스럽고, 그리고 생활이 항상 바르세요. 저를 포함해서 항상 머리도 맑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참 라디오에서 오늘 정엽 씨 제가 나와서 영광인데, 한 곡을 더 한다면, 아이고, 이번에는 조금 네. 아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노래는 영어 노래인데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죠? 오늘 뭐 문제 없습니다. 저 우리 합창단 분들이 계시기 네, 때문에 영어로 할 건데 괜찮아요? 네. 오케이. My Way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프랑크 시나트라의 My Way. 걸어다니면서 불러야 돼.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s, I say clear, I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 full, I traveled deep in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y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made all more than I could do,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awn, I had my fear,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it my way.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He
세계적인 무대 매너시네요. 네. 이유리 씨가 무대 매너 어쩔 하셨고요. 박선희 씨는 프랑크 시나트라가 울고 갈 동기님의 마이 웨이 하트를 세 개 눌러주셨고 장혜진 씨가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 부럽습니다. 네. 뭐 최고입니다 지금. 남혜선 씨가 팬 서비스까지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하셨는데 아 강지선 씨는 너무 멋있어요. 큰일 났네요. 이 분위기 꿈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너무 좋으셨죠? 네. 네 아까 이렇게 그 마이크를 객석에 올려 그 넘겼는데 어떤 한 두 분 정도는 화음을 넣으시더라고요. 자, 너무 그 무대 매너가 멋져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자, 곧 다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엽의 LP 카페. 저요? 삼태기 메들리요. 아, 네. 지금 뭐 방청객 분들이랑 막 이런저런 막 얘기 나누고 계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네. 네. 뭐 계속 뭐 방송 중간에도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요, 네. 그냥 네, 이렇게 막 크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윤 씨가 오늘 가져오신 LP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직접 네 소개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LP를 플레이하겠습니다. 아, 예.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사실은 그 저하고 같이 그 계약을 맺은 그 음반사가 따로 이거를 LP로 제작을 했어요. 그 저한테 판매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LP가 이게 팔릴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걸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을 모아서 LP를 만드는 아모레 스쿠사미. 정확히 97년이니까요. 97년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유명하잖아요. 그 오케스트라랑 같이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들으시는 느낌은 조금 감회가 어떠세요? 아 어린 놈이 참 잘하네. 아 진짜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요. 유튜브 보시면 제 코스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25살 때예요. 그래서 그때 콩쿠르 1등 하고 그때 저는 마음의 빛이 아까 말씀하신 지금 있는 게 그때 병역 혜택을 받아서 군대를 면제 받았어요. 그 군인들한테 참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마음의 빛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25살 때 스칼라 데뷔했으니까요. 야 진짜 나셨네요.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제 생각을 제 노래를 들으면 조금 약간 이상해요. 좀 건강했던 것 같고. 아니 그때 수염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수염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제 얼굴이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요. 너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애 띄어 보였어요. 사실 굉장히 수염 없으시고 네. 동안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매니저가 그때 영국 매니저가 야 너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수염 붙일 것 같으면 아예 길러봐라. 근데 수염이 신기하게 여기는 안 나요. 수염만 나요. 이 사실 코수염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왕, 뭐
악역을 하려면 이거 다 붙여야 되는데 이 본드 냄새가요, 접착제 냄새가 굉장히 안 좋아요 노래할 때. 막 근데 수염을 기르니까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 한 27인가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 아, 그런 이유로. 네, 이유로 그래서 기르게 된 거예요. 아, 이보미 씨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김동희 교수님 코수염 너무 멋있어요. 매일 어떻게 손질하시나요? 이렇게. 코수염 브러쉬가 따로 있어요. 아, 이게 또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안 나고 옆으로 놔주더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복이에요. 이것도 앞으로 나면 이렇게 안 돼요. 절대로 옆으로 안 가요 이게. 앞으로만 그러네요. 마치 이렇게 막 그림처럼 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고마운 거고. 네. 알겠어요. 아니 그 사실은 아까 저희가 음악 나가는 동안 김동규 씨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평소에는 거의 집에만 있고 집에서 편곡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 편곡을 하신다고. 그런데 진짜 못 다루는 악기가 없으시거든요. 원래 그런 약간 천재적인 재능을 좀 타고 가신 건가요? 에이,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런 거죠. 뭐 열정이란 거는 역시 사람이 뇌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서. 한 가지 고마운 것은 20대, 10대보다도 지금 더 외우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이런 거 딱 보면. 와, 진짜요? 네, 가사가 더 빨리 외워지고. 왜냐하면 뇌를 계속 썼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습관처럼 이게 돼서 계속 뇌를 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쓰세요. 그럼 계속 외워져요. 야, 아니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천재를 만든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정말로 천재는 노력이 천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왜?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100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1000가지를 사는 사람,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판단이 달라져요.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경우.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음정이 뭐 이렇게 1도 뛸 때, 2도, 3도, 5도 뛸 때 하고 뭐 그 4분의 4박자, 4분의 4, 8분의 7,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으면 제가 음악이 어떤 음악을 대해도 그게 감당이 되고 제가 조율을 할 수 있어요. 컨트롤이 가능하고 제가 부탁할 수 있고 시킬 수 있고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분에. 아니 근데 악기뿐만 아니라 바이크에도 취미가 있으세요? 바이크도 타세요? 바이크도 많이 탔죠. 네. 아, 수염이랑 바이크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맞아요. 그것도 이게 참 상해. 저 혼자 살게 되니까. 네. 아, 결혼했으면 아마 부인의 반대로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위험한 건 다 했어요. 승마도, 장애물 승마도 선수. 아, 장애물 넘는 걸요? 네, 점프 하려고 했었고. 또 바이크도 타고 또 하여튼 해도 다 한 것 같아요. 타는 건 스릴을 즐기시는구나. 예, 네, 좀 약간 땡기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다 몸에 해로운 건 절대로 안 하고 지금. 아니 아까 그 라디오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네. 아까 올해 이제 38 되셨다고 그랬는데 40대에 라디오 하셨다고 잘못 얘기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한 이제 또 하실 것 같은데 다시 뭐 복귀 계획은 없으세요? 아, 그럼요. 라디오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뭐랄까 그 한 기간을 빼놓을 수 없는 제 아름다운 추억이고 정말 세상을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매일매일 준비하는 그런 삶, 그 삶을 줬기 때문에 저한테 플러스가 많이 됐어요, 사실은. 예, 아마 정해서 그런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 엄청 그렇죠. 예, 왜냐면 어디 이상한 걸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딱 규칙대로 생활해야 돼. 음식도 뭐 친구 만나는 것도 술을 많이 과음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 하실걸요. 예, 그게 사람을, 왜냐면 대중을 매일매일 그 접한다는 거는요 책임감이 막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시 한번 60이 넘으면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침 방송 빼놓고 아침 방송 빼놓고 9시 했거든요. 아침 9시 아침 9시 하셨고 아침 9시 여기 출근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와, 그때 오토바이를 막 타고 출근했었어요. 하도 막히니까. 진짜요. 그런 기억이 나요. 자, 이제 어느덧 또 김동일 씨와는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아쉬우신 분들은 10월 30날 부산으로 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영화의 전당입니다. 영화의 전당.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뭐 너무 행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라디오에 나왔어요. 정말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제가 10월 달에 돼서 이렇게 불러주니까 참 영광이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 공연장이 이게 참 재밌네요. 네, 그렇죠. 맨날 저는 뭐 2,000명, 3,000명 이런 데서 하다가 이렇게 앞에 보고서 막
그러니까. 소극장 느낌에. 네, 정말 너무 좋은데요. 아, 이제 행복했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그 객석에 계신 분들의 손을 다 잡아주셨어요. 아, 그것도 방송이 나오나요? 네. 아, 나왔었어요 아까? 네, 나왔었습니다. 네. 아마 저희 라디오 버스킹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모든 분의 손을 잡아주신. 네, 그것도 그러네. 팬서비스가 정말 최고였는데요. 자, 오늘 김동규 씨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부산 네, 공연 멋지게 또 잘 해내실 거라고 또 믿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